네, 인정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곳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요즘 제가 결혼 후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조금 식이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되게 효과는 좋거든요. 약간 그게 같은 양의 무게를 먹어도 자고 일어났을 때더 많이 내려가 있어요, 몸무게가. 아하. 탄수화물을 그득그득 먹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무게가 그 감량, 자고 일어나면 원래 좀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폭이 좀 적은데 단백질만 하루 종일 먹고 나서 같은 몸무게가 되면 자고 일어나면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그럼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아예 안 드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 좀 줄이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쪘으니까 빨리 좀 초반에 좀 정리를 그래서 하려고, 성격이 더러워졌다. 인심이 없어요. 되게 예민해지고 사람이 꼬장꼬장해지고 약간의 탄수화물은? 화가 아, 그렇지. 많아져. 탄수화물은 필요하다. 그래, 이게 필요하지.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탄수화물은 좀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맞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일주일만 막 4, 5kg씩 그냥 확확 빼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나서 주말에 딱 먹으면 다시 사실 2, 3kg가 찌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와. 내려가는 거죠. 한번 해갖고 될게 아니에요. 성격이 안 좋아질만 한데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죠. 아주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담금질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아, 물에 넣었다 너, 찬물에 넣었다 아. 이렇게 담금질. 그래서 결국에는 그 5일 단위로 보면 막 4, 5kg 뺀것 같지만 4, 5kg 빼고 2, 3kg 찌고 4, 아. 5kg 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긴 하네요. 그 중간에 그래도 이제 4, 5kg 뺐다가 2, 3kg 찌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고 이게 있는 거잖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요가 무서운 게 여기서 정신 한번안 차리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패턴이 망가지면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성격이 안 좋으셔야 되네요. 예, 아하, 한동안은 한동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 대단합니다. 이따 저희 저녁에 치킨 먹기로 했는데 저는 또 제가 오늘 다이어트에 먹여보겠습니다. 가능한 훈제 약간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50주년 기념 모델 312C LTD 모델 가지고 왔고요. 312는 저희가 예전에 스쿼드 전에 2019년, 20년에 했었어요. 그때랑 지금은 뭐 가격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9.0, 9.5 테일러의 리얼리티 12잖아요. 312, 12걸게 없는 기타, 아, 12 걸게 12걸 게 없는 없는 기타. 거. 네, 뭐 아아보다 깔끔한 콜드브루, 언택트 콘서트 이게 딱 그때 적이었네요. 그 코로나 시국에 맞아요. 언택트 콘서트.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델은 50주년 기념 모델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고요. 뭐 이런 금장 헤드머신이라든가 화려한 인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존의 모델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원래는 그냥 시트카스프로스였는데 지금은 토레파이드 시트카스프로스 해서 더더욱 이제 스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단순한 기타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고 실제로 스펙이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5만 원이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은 102cm, 무게는 1.99kg, 두께는 103mm. 네, 구프레 뒤뚤레는 76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토레파이드 시트카스 프로스탑에 사펠리 축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테일러 골드, 너트는 블랙터스크 미카라타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32mm입니다. 24와 8분의 7인치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앰프 ES2 장착돼 있고요. 브릿지 역시 크렐리캠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먹거리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추러스. 야들야들하고 화사하고 달콤한 느낌. 맞아요. 놀이공원 느낌도 나고 그리고 색상도 약간 그 추러스. 어.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그 추러스 색상이잖아요. 어. 역시 이 다이어트의 그 후유증. 아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가 봐. 그 이게 그 사운드가 야들야들한 게 이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 사실 그 컴팩트 하잖아요. 네. 컴팩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피지컬이 좋은 기타를 쳤을 때는 그 단단하고 뭔가 약간 바삭바삭한 잘 부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죠.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야들야들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말랑한데 굉장히 하이데역이 잘 살아있는 화사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마호가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펠리가 마호가니 그렇죠. 계열의 사운드인데도 전혀 어떤 심심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뭔가 대음이 촘촘한 그런 사운드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핑거는 또 차분하네요. 이게 부드러움의 영향이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좋은데요? 어,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앰프가 궁금합니다. ES2 일단 푹 꽂고 쳐볼게요. 좋아요. 역시 어, 테일러 소리가 있죠. 네. 미드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미드를 살짝 정리하고 베이스는 여기서 살짝 올리고 하이 살짝 줄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오 좋아요. 하이 살짝 더 줄게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건데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요? 네, 도깨비, 뭘 드신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핫도그. 그 아 감자 이렇게 감자 아, 알지 알지. 그 겉에 있는 거는 바삭하고 네. 안은 촉촉한 느낌. 그거는 네, 좀 있어요. 바삭함이 분명히 있긴 한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 딱 겉바속촉.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바삭한 거 같은데 안에는 말랑해. 추러스도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바삭했는데 안에는 어. 딱 치면서 그 생각이 확 드네요. 저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전반적으로 진짜 밸런스가 좋고 다재다능한 느낌입니다. 네. 스트럼을 칠 때는 그 화사한 촘촘한 배음이 나오고 핑거를 칠 때는 또 차분하게 살짝 네. 가라앉고 그런 느낌에서 용도별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일러 특유의 그 매콤한 소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네요. 미드를 잡으면은 싹 빠지는 네, 느낌이에요. 네, 확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짱.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좀 작은 바디여서 피지컬이 뭐 나올까 했는데 또 충분히 그런 저음의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진짜로 다재다능합니다. 빠지는 네. 데가 없는 그런 기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스펙업이 됐잖아요. 네. 아, 저는 이거 토레파이드가 들어갔다는 게 사운드에 큰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그게 약간 핑거 할 때 그 차분한 네. 느낌에 영향을 그 미치는 것 같아요. 에이징된 네. 사운드. 좋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겉바속 촉. 겉바속 촉. 네. 저는 바삭하고 부드럽고 달달하다. 바부달. 바부달. 에이, 바부달. 어디다 대고 다 떼지려. 바부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부 온달 아니고. 바부 온달. 바부달. 바부달. 내가 다이어트를 하더니 얘가 이상해졌어. 아, 배고파. 좋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3. 최근에 나왔던 그 빌더스 에디션 314C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그게 사운드 32 주셨거든요. 그거보다도 야. 높게 나왔어요. 그때 그건 내추럴 탑이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토레파이드여서 약간 제가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시티카 스프루스예요. 네. 네. 확실히 토레파이드의 좀 더 사운드적인 강점을 느끼신 것 같고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79점 나왔습니다. 그때 314가 78.5였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312C 리미티드 에디션 알아봤고요. 50주년 기념 모델이 더 있습니다. 저희 오늘 테일러를 4대를 할 거예요. 총 다음 시간은 614C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812C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914C. 아, 오랜만에 쫙쫙쫙쫙 가네요. 이거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가격이 첫 시간부터 400, 580, 720, 980. 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점입 가격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엔 61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